많이 구독해주세요. 좋아요는 필수. 영동부도 잘 만들어. 이거 와우. 바닐라다. 이곳은 일본! 일본하고도 나가사키입니다. 지난번 크루즈 여행 때 잠시 방문을 했었죠.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있고 그 사이로 간이가 달려옵니다. 샤라라라라라라. 간이요. 달려라 달려. 사실 크루즈 여행 다녀오고 나서 여러분께 여행하면서 체험했던 재밌는 영상들을 많이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이제야 공개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은요 무빙 워크였다가 에스컬레이터로 변신해요. 신기 신기. 자 나가사키 짬뽕으로도 유명한 이곳에서 오늘 짬뽕을 제치고 장미 아이스크림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간이가 동전을 세고 있는데 이곳 일본 나가사키 짬뽕 아니 장미 아이스크림 가격이 300엔 약 3,000원 정도 되네요. 나가사키 최고 유명 아이스크림이라고 하네요. 와우 진짜 최고 유명한 아이스크림일지. 오늘 일본의 장미 아이스크림과 한국의 장미 아이스크림을 전격 비교해봅니다. 자 점원의 빠른 손놀림 굉장히 빠르죠? 지금 영상을 빨리 돌리는 게 아니에요. 이분 손이 엄청 후다다닥 정말 빨랐습니다. 하얀 장미 아이스크림 백장미 아이스크림 후다닥 완성. 과연 그 맛은 바닐라다. 바닐라 장미. 아니 꽃한입 먹어봐. 근데 영동게 더 맛있어. 그냥 바닐라. 예전에 먹었던 명동의 장미 아이스크림이 엉뚱히 맛있었어요. 일본 바닐라 백장미 아이스크림 맛은 뭐 그냥 바닐라 아이스크림의 물탄 맛. 모양은 참 예쁜데 말이죠. 원래는 손님이 없었는데 저희가 아이스크림을 하나 사 먹자마자 같이 여행을 다니신 분들이 줄지어 먹게 되었는데요. 살짝 미안하더라고요. 저 광고 문구처럼 나가사키 최고 유명 아이스크림은 아니었던지라. 예전 이 간니님이 엄마가 어릴 적에 말이죠 초등학교 운동회 날 먹었던 불량 아이스크림 맛에 더 가깝다는 건 안 비밀. 요거는 장미 아이스크림인데 명동에서 먹은 거는 그냥 장미인데 이거 백장미요. 요게 더 일본께 더 잘 만드는데 맛은 명동이 젤라떼기도 하고 딸기랑 그런 게 있어서 맛있는 것 같아요. 요거는 바닐라 맛인데 그냥 그래요. 요거 3,000원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간니 말처럼 이 백장미 아이스크림 맛이 3,000원 정도는 정말 아닙니다. 예전 간니니니의 명동 장미 아이스크림 영상을 혹시 보신 분이 계시다면 우리 간니니니가 아이스크림 먹을 때 표정이 기억나실 거예요. 제가 요거 산 다음에 사람들 엄청 많이 모이고 있어요. 하나씩 다 먹고 있어요. 일본 나가사키 장미 아이스크림이 점수가 70점이라면 한국 명동 장미 아이스크림은 90점. 저도 한번 먹어보고요. 자 지금까지가 일본 나가사키 장미 아이스크림이었다면 세 번째 크루즈 정착지였던 이곳은 바로 한국의 부산입니다. 부산! 이곳에도 장미 아이스크림이 있더라고요. 찾아가 봤죠? 간니네니가 누굽니까? 관광객들이 참 많았던 곳이에요. 간니네니 손 꼭 잡고 장미 아이스크림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가다가 고양이도 이렇게 만났어요. 니니랑 눈 한 번만 마주쳐줘 고양아. 드디어 만난 부산의 장미 아이스크림.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 니니는 장미와 초코맛 선택. 간니는 바닐라와 딸기맛 선택. 과연 그 맛은? 여러분 맞춰보세요. 이번 크루즈 여행하면서 맛보게 된 일본의 장미 아이스크림 대 한국의 장미 아이스크림의 승자는 바로 60초 뒤가 아니고 바로 공개합니다. 한국 승! 맛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차원이 다른 맛! 장미 아이스크림은 한국이 최고라는 전설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우리 내일은 뭐 하고 놀까? 다니는 일 많이 구독해주세요.